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혹시 신발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최신 신발 리뷰가 궁금하시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됩니다.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네, 휴가를 떠나기 직전이라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 티셔츠예요. 네, 이 티셔츠에 보시면은 Riot Panthers라고 써있는데요. 뒷부분은, 뒷면은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그 인천 쪽에 살고 있어요. 인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서울의 서쪽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굉장히 멋있는 스케이트 샵이 있어요. 저는 스케이트보드를 옛날에 탔지만 지금은 몸도 뿔고 시간도 없고 해서 타지 못하고 있는데, 스케이트보드를 굉장히 멋있게 타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평에 라이엇이라는 스토어가 있는데요. 시장 안에 있어서 굉장히 찾아가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 스토어는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스트릿이나 뭐 조던이나 뭐 이지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완전 하드코어 스케이트보드. 거기서 이제 제가 구매한 티셔츠고요. 되게 좋아해서 시즌마다 이런 티셔츠나 후드가 나오는데, 티셔츠는 웬만하면 다 구매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전에 한번 그 라이브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다음에 한번 가서, 집 바로 앞이거든요. 거기 멋있는 친구들 많으니까 좀 가게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근데 이쁘죠?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만 명이 넘으면, 아직 만 명이 안 넘었어요. 만 명이 넘으면 공개 리뷰를 하려고요. 되게 재밌겠죠? 뭐냐면 한 금요일 저녁쯤에 어딘가 어느 장소에 모여가지고 한 2, 30명 정도 계시고, 저랑 고원이라고 그 쇼미더머니 나왔던 친구, 그 친구랑 주승이랑 같이 해서 좋아하는 신발 하나씩 갖다 놓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데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작은 공개 방송처럼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끝나고 다 같이 이제 치킨 먹고. 오늘 리뷰할 신발, 잡담이 길었습니다. 에코백이에요. 나이키 에코백을 사니까 조던을 줬습니다. 농담이고요. 지금 나이키에서 행사를 했어서 갖고 나이키 조던을 사니까 에코백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조던 1 플라이네트 로얄 컬러고요. 로얄 블루 컬러고요. 나이키 1 박스죠. 오리지널 박스와 똑같이 되어 있고요. USA 9.5 사이즈. 플라이네트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가 맞다고 해서 9.5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919-704-006 에어 조던 1 레트로 하이 플라이네트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블랙이고, 이 컬러를 보면 게임 로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게임 로열? 원래 옛날에는 로열 블루였는데 게임 로열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훌륭한 자태를 뽐내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로브를 플라이네트 재질로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이탑이고요. 실루엣은, 뒤축 실루엣은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원 OG의 실루엣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하지만 이 발목이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온, 그러니까 조던 1의 진짜 실루엣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 네, 손에 잡히는 게 브래드 밴드인데요. 한번 볼게요. 물론 브래드는 사이즈가 10이고 플라이니트는 9.5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실루엣을 잘 보세요. 아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평평하네요. 이 친구가
좀 더 평평한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여기 이런 종이가 들어가 있었고요. 빼고 나니까 이 신발이 이렇게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플라이니트 재질이에요. 하지만 나이키 로고만 숱이만 파란색 가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수우 씨가 같은 수우 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숑숑숑숑숑. 네, 같은 수우 씨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플라잉닛 재질이 여기 발끝에서부터 전부 다 하나로 되어져 있는데 보시면은 하나의 플라잉닛 재질이 있고 그 위에다가 더 씌우는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는 한 겹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유화에 덧칠 하는 것처럼 플라이니트가 기본으로 한 겹이 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스윙 바느질을 하고 덧 바느질을 하고 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이한 점은 요 끝에가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안에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가 전부 다 가죽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안에가 가죽일 경우에는 굉장히 착용감이 좀 부들부들하면서 뭔가 시트가 굉장히 좋은 자동차를 탄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돈씨를 신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씨가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오, 이거 뭘까요? 1985. 뭔가 이 실로 1985라는 거를 지금 좀 노출한 것 같은데요. 이 플라이니트를 시작한 지 그 정도 됐다는 걸까요? 그래서 보시면 1985 2017이라고 써 있어요. 사이즈가 써 있고 그다음에 XC라는 걸 써 있는데 XC는 뭔지 모르겠지만 1985 85년부터 2017년까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1985년일까요? 아시는 분은 리플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끈은 왜 옛날에 그 가죽 코팅된 엔지니어드 진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코팅되어 있는 그 끈입니다. 그래서 요 끈이 잘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여러분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탭은 제가 숨어야 포커싱이 잡히죠. 네, 혓바닥은 요렇게 나이키 에어라고 쓰여져 있는 가죽 탭이 붙어 있습니다. 가죽 탭이 붙어 있고요. 안에 한번 빼보면요. 읍스, 미안. 네, 요거는 빼고 안에 인솔은 딱 붙어서 빠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잘 빠지, 억지로 빼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나이키 에어라고 음각 처리가 되어 있는 또 가죽 느낌의 그런 인솔이기 때문에 굉장히 착용감이 부드럽게 쑥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전체가 안에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감은 안에서 발바닥이 발이 노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좀 더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솔은 거의 그 원의 아웃솔과 다른 점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슬프게 나중에 이 플라이니트 조던 1이 잘 안 된다면 잘 안 된다면 로얄블루를 사신던 분들이 창갈이를 하실 때 창을 가시더라고요. 위에 거를 다 떼내고 창을 뿅 입힐 때 쓸 수 있을 만큼 정확히 똑같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이할 점은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고 박스에도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던 1 플라이니트 굉장히 그 브레드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프리미엄을 크게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로얄블루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러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가 조던 1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조던 1 로우가 있고요. 조던 1.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던 1 플라이니트가 있고, 조던 1 탑 3가 있고, 조던 1 미드가 있고, 파생되는 조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조던이 실제로 착용하지 않았던 조던 1들 중에서는 뭐 그 아티스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윙 달린 거, 혹은 뭐 그 야구 선수 누구죠? 오늘 뭐 기억이 거의 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나네요. 그런 야구 선수의 리스펙트, 그거 하여튼 그런 제품이라든지 셔럿 백보드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잘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공이라 하면 프리미엄 시장, 저 같은 이런 신발 덕후들이 막 좋아했던 제품들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이키에서 계속 열심히 뭔가 연구를 하고 있고, 뭔가 히트를 치기 위해서 냈던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 한번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션 용도나 실착 용도로는, 농구화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가격에 훨씬 더 좋은 기능의 농구화가 많겠지만, 패션화로도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 컬러감이 굉장히 일단 보기가 쉽지 않은 컬러잖아요. 검은색과 파란색의 신발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마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손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울렛은 안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 조던 1 로열블루 플라이니트를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리뷰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디였습니다. 구독해주세요.